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포항에서는 지난해 11월 규모 5.4, 지난 11일에는 규모 4.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만 무려 15번의 지진이 발생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 8일 전남 신안에서는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신라시대 등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기록상 최대 규모는 1681년 조선 숙종 때 강원도 양양에 규모 7.5의 지진으로 해일까지 동반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진 발생이 더 잦고 규모 또한 큽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이었는데요. 강진 발생 후 쓰나미가 도시를 덮쳤고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대처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내에 있다면 먼저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평상시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높은 곳에 두지 않으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땐 계단을 이용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담장과 떨어져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외에 있다면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 이동해야 하고요. 운전을 하고 있을 땐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워 키를 꽂아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잦아지는 지진,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여야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